코트 내에서 어떤 승부를 펼칠지 기대가 되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KGC 창원 LG 3난도 맞대결 티포업 그러나 휘슬이 울렸습니다. 바이올레이션 LG의 바이올레이션이고요. 네, 김정규 선수가 공격? 점프를 좀 미리 떴죠. 예. 네. 멋쩍은 웃음을 일단 초반 보여주고 있는 김정규 선수입니다. 네, 올라가면서 어쩌죠? 높이 차이가 느껴졌는데 그 타이밍이 있었군요. KGC의 공격으로 오늘 경기 막이 오르겠습니다. 어째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KGC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주말을 맞아서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고요. 문성범 사이버를 잡습니다. 아, 메이스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하죠. 자, 자충수가 됐을까요? 골밑이 비었는데요. 패스아웃. 간결한 움직임 이후에 뱅크샷. 정성현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자입니다. 네, 2점이지만 뭐 초반에 시도한 슛이 성공했기 때문에 예. 오늘 3점 실패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9개 연속 석점 실패 행진을 오늘 끊을 수 있을지. 자, 일단 먼저 앞서가는 쪽인 KGC 또 한 번 턴오버 아웃넘버. 두 스텝 이후에 사이먼 들어가지 않았지만 골밑 풋백 플레이 마저 실패했습니다. 사이먼은 글쎄요 아직 몸이 덜 풀렸을까요? 실패라도 말았는데요. 너무 쉽게 했죠. 예. 자, 이 메이스와 사이먼 시작부터 메이스 선수가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메이스 선수가 스틸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 굉장히 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스틸을 잘해주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LG의 또 한 번의 공격 이어집니다. 메이스. 이제는 사이먼의 수비자입니다. 스텝백 두 점 깨끗합니다. 네, 확실히 메이스 선수가 움직임도 좋아졌고 예. 3라운드 들어주면서 확실히 득점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연패 탈출을 끊어줬던 주인공 바로 메이스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었습니다. 자, 사이먼의 스크린 플레이. 오늘 김종글이 선발로 나서고 있는 KGC고요. 바운스 패스 오세근 김종규 첫 번째 맞대결 두 점 대각 치점 깨끗합니다. 오세근 역시 출발이 좋습니다. 네, 오세근 선수도 무리하지 않고 아주 쉽게 공격을 잘 해주고 있네요. 예, 내가 1인자다 다운 모습을 일단은 김종규 앞에서 한 차례 드러냈고요. 정성우 골밑 에이스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 네, 지금 정성우 선수가 상당히 잘 봐줬는데 네. 정성우 선수가 슛에 다소 약점이 있더라도 비었을 때는 좀 빠질 필요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을 또 더욱더 메워가야 하는 또 성장을 해가야 하는 2년차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아웃오브바운즈 공격권은 창원 LG입니다. 오세근과 김종규 그리고 사이먼과 또 함께 이전이죠. 시작할 때 아, 김종규 선수가 스크린을 했어요. 네. 오세근이 한 차례 좀 밀어붙이는 모습이었고요. 레이업 실패 하지만 파울입니다. 오세근 선수가 파울이 지적되니까 예. 지금 굉장히 허탈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칙을 범했던 오세근 선수고요. 참나만 두 번째인데 네, 곱하기 2가 됐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오세근 선수고요. 오늘 경기 첫 번째 자유투를 준비한 메이스 깨끗합니다. 메이스가 위닝샷 이후에도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그래도 참나 정도 하는 거는 예. 아주 예, 잘 참고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입모양을 저희가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6대 4 메이스가 자유투 모두 성공해내면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오세근 아, 직접 돌파를 하는데요. 바운스 패스 사이먼 메이스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물러나면서 2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김종규. 김종규가 한 차례 높이를 보여줬고요. 정성우 아, 날카로운 패스 골밑 2점 성공. 정성우의 어시스트 메이스의 득점. 네, 지금 아무래도 사이먼 선수보다는 메이스 선수가 달리는 농구를 더 잘해주기 때문에 예. 정성우 선수가 지금처럼 계속 밀 필요가 있죠. 예. 자, 스위치 디펜스인데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메이스입니다. 네. 하고 듭니다. 김종근 패스를 내줬고 사이먼 김종규를 앞으로 두고 2점 성공. 높이 대 높이 맞대결이었습니다. 네, 양 팀 가드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해주네요. 네, 정성우 김종근 오늘 후반 리딩을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이스 석점 능력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탭아웃 다시 메이스에게.
패스아웃 김종규. 자 걸렸어요. 운성권의 허슬 플레이. KGC의 속공 기회. 자 그런데 라인을 밟았습니다. 턴오버. 운성권이 무릎을 잡고 있습니다. 아, 이 허슬 플레이가 팀 분위기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턴오버가 그렇죠.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라인을 안 밟고 그렇죠. 잘 살려냈거든요. 네. 전성현 선수가 좀 공을 잡을 때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문성훈 선수가 좀 김이 세겠죠 지금. 지금 어슬 플레이를 한 차례 해줬는데 공격권 다시 LG로 넘어왔습니다. 정성훈 다시 외곽 김영환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되네요. 예, 김영환 선수 앞서 모비스전도 석점 성공이 없었고요. 빠르게 석점 잘 맞습니다. 아, 문성훈도 석점 실패. 최승욱. 자 일단 초반 8대 6 두 점차 승부 이어지고 있는 양 팀의 3라운드 맞대결입니다. 김영환 두 번째 석점 시도. 자 1번째 제임스 메이스. 김영환의 석점 실패가 아쉽지 않은 창원 LG입니다. 사이먼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뒤쪽에서 사이먼의 터치. 창원 LG 공격권입니다. 자 제임스 메이스가 엄청난 덩크슛을 보여줬습니다. 네 메이스 선수가 김영환 선수를 잘 안 믿었는지 리바운드 아주 잘 들어갔죠. 아 좀 빠른 타이밍의 움직임이 이런 결과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움직임이죠. 맘먹고 지금 뛰었거든요. 예. 화려한 팔로업 덩크로 두 점을 추가했던 메이스 확실히 최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 점차 뱅크샷 득점 김영환. 네, 김영환 선수가 잘해주는 게 외곽에서 지금 두 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좀 가까운 데로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또 했거든요. 예. 다시 뱅크샷 인앤아웃. 그 이후에 김영환 선수가 좀 3점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슈터들은 그렇게 또 슛감을 끌어올리곤 하는데요. 그렇죠. 예. 쉬운 득점을 하고 나서 또 3점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게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예. 김영환을 마크하던 문성원의 반칙입니다. 창원 LG는 조상현 선수가 투입된 상황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전성현과 김영환이 모두 두 점은 한 차례씩 성공을 해냈습니다. 와, 엄청난 플레이. 이 각도에서 한번 반칙 컷이죠. 파괴력 넘치는 메이스의 투팩 덩크였고요. 자, 스틸을 시도했던 김종근의 반칙. KGC 팀 파울 3개째. 네, KGC에서 아, 좀 뛰어나오네요. 제가 백보드 앵글에서의 이 각도인데 엄청났습니다. 확실히 최근 좋은 컨디션을 또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선수는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그렇죠. 초반부터 메이스가 보여줬습니다. 한 번 더 나오면 한 10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팀 동료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했던 덩크샷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국내 득점 1위 이정현 팀장 KGC고요. 오른손 내역 들어가지 않았던 김종규. 마지막 터치는 메이스. 공격권 KGC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쎄요. 아, 네. 마지막에 사이먼 선수를 맞은 것 같기도 했는데요. 예, 김진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아, 정정이 됐군요. 네, 그렇죠. 비디오 판독 없이 판정에 번복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 팔꿈치에 맞았군요. 네, 바로 앞에 심판이 있거든요. 예. 네. 자, 메이스의 터치 이후에 사이먼 선수의 팔꿈치에 맞았고요. 사이먼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이먼 선수도 재밌는 게 예. 본인 맞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네. 파울. 아쉬워하는 KGC의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사이먼 선수의 반칙까지 지적이 됐습니다. 피했다는 제스처인데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맞은 것 같았는데. 네. 저희가 일단 느린 장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네. 터치가 좀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뭐 느끼지 못했을 법한 순간도 될 수 있겠고요. 다 느끼죠. 메이스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사이먼은 여전히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순간이죠. 완전히 맞았거든요. 저 부위는 공에 맞으면 찌릿하지 않나요? 저희가 좀 전기도 이렇게 온다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하는 위치인데 일단은 사이먼이 이후에도 좀 항의를 해봤습니다. 약간 키가 크기 때문에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두 번째 자유투 돌아다녔습니다. 사이먼의 리바운드.
자, KGC는 여전히 6점에 멈춰있는 상황. 조상렬이 쳐냈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가 투입이 되네요. 예. 역시 지금 공격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5분이 지났는데 6점뿐이 득점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정현 선수가 나와서 좀 풀어줘야겠죠. 이정현 선수가 최근 평균 득점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좋은 모습 볼 수 있을지. 오세근 수비가 타이트합니다. 오페스 파울. 오세근과 이정현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또 오늘 경기 나설 수 없는 김균 선수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볼이 지금 잘 안 돌기 때문에 예. 좀 답답할 수가 있겠죠. 김균 예. 선수가 리딩가드 역할을 오늘은 이제 김종근 선수가 먼저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정성욱 네, 수비 변화가 네, 계속가네요. 김종규 골 및 수맨 게임 베이스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LG가 지금 그 KGC의 지역 방어에 대해서 아주 대비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조금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15대 6으로 벌어졌습니다. 2점 짧았습니다. 오세근. 베이스 리바운드. 네, 지금 보시면 사이먼 선수나 오세근 선수가 디펜스 과정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 과정에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석점 실패하는 조상열입니다. 아, 월미트에 빠르게 그리고 두 점 성공. 데비 사이먼. 야, 지금 김종근 선수의 이 패스가 상당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이먼 선수도 잘 달려줬고 예. 김종근 선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주 좋은 패스를 해줬네요. 예. 15대 8. 1쿼터는 3분 45초 남았습니다. 김종규 두 점 깨끗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1쿼터부터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김종규 선수입니다. 오세근, 아, 매첩이 바뀐 상황인데요. 대각 지점 두 점 뱅크샷 성공. 자, 지금 또 어렵게 들어갔는데 지금 꽤 빠졌으면 좀 오세근 선수가 안 좋았을 상황인데 예. 잘 성공을 시켜줬네요. 거리가 있었지만 일단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KGC도 이제 10점에 올라섰습니다. 메이스 오세근 앞에 두고 바운스 패스. 김종규 또 한 번 두 점 짧았어요. 이번 오세근. 김종규와 오세근의 연속된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 일단 성공하는 쪽은 오세근이었습니다. 17대 10. 바운스 패스 골 밑. 빠른 움직임. 그러나 턴오버. 속공 전환. 두 스텝. 오세근의 블락샷. 라이언 킹 자신의 골 밑을 지켜냈습니다. 빠른 플레이. 이번엔 성공이 되는 데니스 사이먼. 급격하게 추격 온도를 KGC가 높이자 김진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조상열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어쩔 수가 없었죠. 오세근의 블락샷부터 시작했던 공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패싱 플레이 빠른 공격으로 두 점을 만회했던 KGC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네. 오세근이 원했던 높이 네. 정확히 블럭슛을 해냈고요. 이외 석공 플레이로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이 수비 성공까지 연속된 추격 성공. KGC가 분위기를 타고 있는 1쿼터고요. 자, 오늘 1인자 오세근, 2인자 김종규. 이 기록적으로 저희가 비교해드렸는데 박재영 아나운서가 관련 리포팅을 준비했습니다. 네, LG 지금까지 리드를 잡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 메이스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연패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승부처인 4쿼터에 메이스 선수를 뺐던 것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됐었는데요. 당시 김종규 선수는 잘하고 있는 메이스가 빠져서 좀 불안하기는 했지만 메이스 선수가 파울도 3개였고 많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규 선수와 상대팀 KGC 오세근 선수의 맞대결이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규 선수는 오세근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너무 좋고 최근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부딪혀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종규 선수와 오세근 선수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뭐 여러 부분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의 맞대결 한번 주목해보시죠. 네, 박재원 선수 고맙습니다. 엠스플 투나잇 최고 미녀의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오늘 띠를 두르고 리포팅을 전해줬고요. 오세근 선수와 김종규 선수의 맞대결 오늘 초반부터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격의 원맨쇼, 바로 앞서 연패를 끊어냈던 메이스의 3라운드 득점 모습인데요. 28.6득점으로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에 반해서 리틀은 11점, 김종규는 10득점. 국내 선수들이 역시 득점력 더욱더 좀 보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국내 선수 득점력만 조금 올라와준다면 예. LG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죠. 예. 4연패 이후에 2연승에 도전하는 창원 LG의 오늘 경기입니다. 작전시간 2회 공격은 어떨까요? 조상렬 석점 성공! 네, 지금은 그 LG에서 완벽한 예.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찬스를 잘 만들어줬죠. 예. 조상렬 선수도 외곽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패턴을 완벽히 완성시켜줬습니다. 20대 12, 볼 미트윗. 아, 지금 백보드에 맞으면서 턴오버가 됐습니다. 정성호 스피드업, 직접 왼손 레이업, 터프샷을 성공해 냅니다. 쉽지 않은 자세에서 득점 올리는 2년차 정성호입니다. 그렇죠. 정성호 선수가 돌파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예. 또 레이업까지도 잘 올리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해줬습니다. 신인왕 출신의 정성호가 득점을 올려줬고요. 다시 격차를 10점차로 벌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준비한 박정 아나운서를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자, 역시 정성호 선수의 빠른 움직임, 또 그 이후에 흐름을 탈 수 있을지 또 안양 KGC가 작전 시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박정환 선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과연 KGC의 살림꾼 양희종 선수의 모습을 코트 위에서 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양희종 선수는 아직까지 운동 후에 통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 복귀는 불가능하고요. 오늘 4쿼터나 후반전에 몸을 푸는 차원에서 출전이 가능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100% 출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희종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 많은 선수들이 힘이 됐지만 그중에서도 오세근 선수와 이정현 선수가 힘을 많이 불어넣어줬다고 하는데요. 이 두 선수 말고도 양희종 선수 말로는 사이먼 선수가 거의 회춘을 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먼이 잘해주는 가운데 오세근 선수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서 상대팀 외국인 선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점이 본인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는 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희종 선수 오늘 막바지에 코트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좋은 활약 해줄 수 있길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양희종 선수 오늘 경기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일단 소식을 전해줬고요. 또 허슬 플레이, 또 팀에서 막강한 수비력의 보탬이 되는 또 든든한 선수잖아요. 시간아 흘러라, 이 KGC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또 홈팬들은 더욱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병현 선수는 이제 플레이오프 정도의 복귀가 예상되고요. 양희종 선수는 오늘 경기 후반부 또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김종근 돌파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강병현 선수의 모습도 저희가 오랜만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거의 시즌을 뛰지 못하고 플레이오프쯤에 복귀를 하게 되는 그 선수의 입장도 상당히 속이 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답답하겠지만 네. 동료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강병현 선수는 또 이 포시즌 플레이오프의 경험도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복귀 이후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첫 번째 자유투를 놓치는 김종근 선수. 네, KGC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죠. 예, 결과적으로는 KGC가 추격 흐름을 타다가 작전 시간 이후에 일정을 다시 도망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KGC에서는 그 수비를 좀 강화하면서 쉬운 득점을 해야 되는데 네. 공격만 너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턴오버가 많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예, 기승호 선수가 투입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기승호 선수가 앞면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왔는데 본인이 스스로 지금 일단은 스틸을 당했습니다. 턴오버 이후에 빠른 공격! 넘어졌어요! 뒤쪽에서 다리에 걸렸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지금 뒤쪽에서 따라가던 정성우 선수인데 김종근 선수의 충격이 좀 큽니다. 네, 일단은 정성호 선수가 미안함에 입을 세워주는 모습이고요. 속공 상황이 있긴 했는데 예. 네. 이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의 상황인데 지금 오른발이 뒤쪽에 있었던 정성호에 걸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일단 충격을 입었던 김종훈 선수고요. 수동작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이 상황에 걸렸으면 속공 상황이기 때문에 유파울이 맞겠죠. 예.
일단 유파울은 지적되지 않았고요. 그대로 KGC의 공격권. 바운스 패스 골 밑 오세근. 이제는 박진태가 막합니다. 더블팀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석점 짧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볼을 잡는 전성현. 베이스라인 돌파 김종은 오세근에게. 박인태 수비. 샤크라 5초. 오세근 스틸 시도 지켜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석점 어저비터 석점포. 김종근이 등장했습니다. 어렵게 성공하네요. 예. 오세근이 끝까지 볼을 지켜냈고요. 네. 마무리를 해줬던 김종근의 버저비터입니다. 베이스 2점 실패. 리바운드 다툼 김종근이 또 한번 따냈습니다. 빠른 속공 전환 그리고 골 및 레이업 이정현. 다시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KGC입니다. 네, KGC가 속공을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슛을 한 이후에 한 명 정도는 백코트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예, 일단은 한 차례 이정현에게 당하고 말았던 LG고요. 자, 이제는 40초 남아있는 1쿼터. 메이스 패스아웃 박인태 쏘지 않습니다. 한서가 손께 투입된 상황. 석점라인 안쪽에서 2점 짧았습니다. 오펜스 리바드 기승호 몽백킹을 레이업 짧았어요. 또 한 번의 석공 또 한 번 이정현 멈춰섰습니다. 패스아웃 김종국 파고 드는데요. 네, 가지 않죠. 예, 사이먼의 석점 성공입니다. 사이먼. 네, 오르세 한 점 차. 한 점 차네요. 네, KGC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자, LG 선수들이 이지샷을 놓쳤기 때문에 역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조금 더 경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한 점차 추격을 다하고 있는 LG 공격. 메이스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4차 남은 상황. 오세근의 리바운드. 자, 이제는 1초. 자, 그대로 쏴봤지만 1쿼터가 마감됐습니다. 22-21. 자, 하지만 마지막 뜨거운 추격전을 펼쳤던 홈팀 KGC입니다. 네, LG가 초반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메이스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주면서 초반 분위기를 가져갔었는데 네. KGC에서도 상당히 그 추격을 잘하면서 이 쿼터를 한 점 차로 맞출 수가 있었죠. 예, 이 두 팀의 치열한 승부 이제 막 1쿼터가 끝났을 뿐입니다. 과연 이 쿼터는 어떤 승부가 기다릴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